이거 먹으려고 홍대를 들어왔어요. 뭐 기본적으로 다 비슷한데 그냥 우물 정자를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놓고 하면은 처음에 내가 해놓은 걸 알았어요. 이럴 때 이제 고기를 가져와요. 갈매기 살인데 그냥 이거 자체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두두두두두두 끊어요. 보시면은 제일 끝에 뼈가 있어요. 스피어립 제일 끝에 뼈 기준으로 이렇게 커팅을 합니다. 어, 요건 안 먹는 거군요? 네. 피플만 근데 막 싸고 끈질할 거는 없어서. 원래 이거는 저 할 때 남겼다가 라면 끓여 먹을 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몇백 킬로씩 나오니까 필요하신 거 같아요. 좀 싸가지고. 손질은 이제 끝이나요? 네.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뿌리면. 해서 뿌리면 되는데 많이는 아니고 짤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냥 위에 코트만 되게. 불향이 제 그릴에서 하는 그 싸구려 수수로 하는 거랑은 향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막아놨군요 이거. 네. 이 열기 때문에 호일은 불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거나 이랬을 때 지금 반달 모양으로 딱 뚫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브리스킷을 굽는다면 고기가 너무 온도를 뜨겁게 받는다는 어떻게 아냐면 이렇게 두꺼운 고기지만 온도가 뜨거우면 이거 오징어처럼 끝에 올라와요. 아... 끝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호일로 좀 막아주는 거예요. 열을 일 시작할 때 드렸어야 되는데 입고 했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추워서 옷을 못 벗었기 때문에 지금 따뜻한 곳에서. 자, 됐다. 이제 우리 정식 질문으로 가야 돼. 너무 급하실 때, 설날 추석 때 손 부족할 때 공기 손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 켜는 것까지 다 같이 봤거든. 아, 이제 됐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뼈가 노출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한 1cm에서 1.5cm가 어느 정도 수축되고 약간 이렇게 플렉시블해졌다 했을 때는 이제 색깔도 보고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건데 이 방향을 이 안에 좀 뼈가 나오면 호일이 찢어져. 아, 네, 요즘에 이렇게 막아놨어. 진짜 모양이 제가 하면 이런 모양 잘 안 나오고 하여간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쎄해요. 딱 이게 딱 열면 아 되긴 됐는데 왜 이렇게 쎄하냐 약간 이 느낌이야. 피프립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열어서 한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씨 냄새 미쳤다. 뼈까지 다 잘 된 것 같고 마크나 좀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10분 정도 안에 넣어두면 또 마크가 그대로 살아나가. 뼈가 빠질 것만 같은 그 느낌이. 네. 저 한 번도 제가 직접 만들면서 느껴본 적 없는 그 느낌. 아니 이게 가시죠.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게. 저 이 뼈 빠지는 걸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비프리 꾸시는 분들은 다 이게 로망일 텐데. 많이 썰어 보셔가지고 우리 가게에 진짜 부족할 때 커터 쓰면 되겠다. 짠. 와. 이거 먹으려고 홍대를 들어왔지. 살짝 정리하고 스페어링. 어. 소스가 맛있네요. 한국 소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소스 맛이죠. 집에서 되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려고. 아, 이건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발로 이렇게. 발로? 주말에 저희 사무실 오셔서 그럼 발로 한번. 알겠어요. 제가 발베큐가 뭔지 한번 보여요. 발베큐. 주말에 제가 육아에서 한번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와이프 데리고 건너뛰기 하면서 보니까 이거 넣어도 모를, 넣어도 모를 이걸로 테스트하겠어. 그래서 이걸 또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계잖아요. 작은 스포를 하자면? 그죠. 너무 연초는 아닌 것 같고 유진님 이사하실 거 나서 엄청난, 이것도 엄청난 스포인데? 한번 또 재밌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죠. 바베큐도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이벤트 가볍게 한번 보람찬 하루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운데.